지난번처럼 그냥 문제 좀 풀어요. 질문 좀 받고. 이거 질문 좀 받고. 네. 근데 질문 받고 선생님 몇 개 유형 정리를 좀 해주면 처음 좀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응? 그럼요. 자, 63번 보겠습니다. 63번. 자, 이랬을 때 리미트 fx가 일로 가는 fx 구조에 대해서 값을 내랍니다. 문제에 보시면 그냥 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f라는 놈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었죠. 네, 일단 이렇게 봅시다. 여기부터 볼게요. 얘 간단히 집어넣으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x제곱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gx는 계속 내 계속 구조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어야 됩니다. 이렇게죠. 플러스는 몰라요. ax 플러스 b차가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대값 구조는 얘는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절대값에 fx자리인데 gx자리에 집어넣을게요. x제곱에 더하기 ax에 더하기 b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값이 무한대랍니다. 야, 분수구조가 언제 이렇게 무한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으로 가면 그렇지. 분모가 따라서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얘는 다른 값으로 가죠. 그런데 얘가 0에 가까워진다면 여기 값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4를 대입했을 때 0 구조라는 거니까요. 따라서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4를 집어넣어서 0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셔도 되는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정리해요. gx자리죠? gx라는 놈은 4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니까 최고차 계수를 마이너스면서 x 빼기 4를 갖고 있고 또 다른 x 더하기 알파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갖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얘랑 얘랑 똑같은 구조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F라는 구조는 G를 완벽히 알아야 1로 갈 때에 대한 구조를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잖아. 또 다른 힌트가 있어야 알파를 구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진짜 없어. 아예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아직 체크하지 않은 게 있어. 봐봐, 이따 써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잘 봐요. fx 자리에 갖다 쓸게. fx는 gx 너 분의 마이너스 x 빼기 4에 x 더하기 알파라는 gx에 너 x에 x 마이너스 1 있지. 뭐 보이는 거 있지. 이게 뭔가 특별하잖아. 왜냐면 x가 1로 가니까. 네가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가겠지. 그럼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5분의 0이야. 그럼 뭐야? 0이겠지. 근데 문제 뒤에 봐봐.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k라고 아까 돼 있던 거. k? 그리고 끝자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야 k는 뭐가 아니래? 0이 아니야 라고 돼 있다는 건 만약에 여기가 알파가 100이라고 생각해. 알파가 100.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너는 어떤 값 분의 0이잖아. 100분의 0이야.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이 아니면 안 되잖아. 그럼 결국에 여기에 얘가 뭐여야 된다? 그치, x-1이어야지. 그래서 0을 못 만들게 해주겠지. 그럼 우리는 x-1이야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돼? 너랑 너는 약분될 거야 이 생각만 하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의 1 따라서 답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좋은 문제. 별표 체크해보시고 다시 한번 오답 좀 해주십시오. 64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죠. 단어 바꾸셔야 되고요. 3 곱하기 fx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리미트 fx의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2fx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최소값이 양수인 어떤 이차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무슨 느낌이에요? 최소값이 양수라는 건 아래로 볼록해서 최소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 자체가 여기가 양수값을 갖는 거니까 굳어있는 fx 부분이에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끝났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렇게 쉽네요. 됩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이걸 왜 줬을까를 생각해. 이걸 왜 줬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알아낼 수 있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fx는 뭐야? 모르겠어. 무한에 그렇죠. 마이너스로 보내는 그것도 무한에. 아니, 마이너스 무한에. 그쵸? 왼쪽으로 가도 0이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도 0이 올라가는 거죠? 저. 그럼 우리 이거 신경 쓰지 말려고. 왜냐면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내나 마이너스로 무한으로 보내나 fx는 얼마일 거니까? 무한대일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이용할 거냐면 너의 형태랑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준식을 앞에 있는 거 방향 안 바꾸고요. 나는 얘를 분모분자를 f로 나눌 겁니다. f로 나누시면 3 빼기 fx 분의 4x 제곱 밑에 있는 거 fx로 나누는 거니까 fx 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밖에 있던 fx 분의 1이 들어가면 fx 제곱 분의 1로 들어가는 거 맞죠? 이해돼? 여기다가 f 분의 1, f 분의 1, f 분의 1을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럼 슝, 슝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가서 루트 안쪽이 1이 되고 fx의 제곱 분의 4가 되고요 빼기 2.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가 뭐예요? 무한대 되죠? 무한대분의 상수? 0. 그리고 없네. 무한대분의 상수가 아니에요, 얘는. 됐죠? 그럼 리미트를 줬다라고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루트 1이니까 의미상 쓸게요. 루트 1, 뒤에 거 빼기 2, 위에 거 3, 빼기 내가 아직 리미트를 주지 않았으나 이런 느낌인 거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4x 제곱 이렇게 된 거네. 됐어? 아 리미트를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는 거잖아요. 여기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아직 이렇게 써놓은 거 뿐이야. 근데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2개. 그럼 빨간색 덩어리에 해당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4x 제곱은 얼마여야 돼?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죠? 그럼 너는 얼마? 1. 1. 끝났다. 무한대로 가는 구조니까 계속 내 계수에 의해서 fx는 몇 x 제곱이에요?
4x제곱이에요. 그 뒤는 문제. 그런데 우리 문제가 어떻게 최고차항 계속 물어봤으니까 답은 4. 이거 두 가지 포인트는 60번대 후반 70번에도 70번대에도 질문이 꼭 있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확실히 없어. 다음 80번 보겠습니다. 80번 눈가리로 푸는 문제. 야, 79번부터 이 유형 있죠? 91번까지 이거 진짜 뭐 문제야. 대충 따지면 뭐 열 몇 문제잖아요. 이게 1분, 한 문제 내에 그다음 30초씩 하고 넘어가야지. 1코 체크, 1코 체크, 1코 체크 끝이야. 이런 거 가지고 헤매면 64분 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어 쉽게 뭐여야 돼? 쉽게 생각하자면 x제곱 분의 3이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이거 겁나 강조했거든. 잘 봐. 요 앞에 있는 놈의 새끼는 뭐고 뒤에 있는 놈의 새끼는 뭐길래 결과물이 수렴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건 x가 무한대로 가야 앞에 있는 건 무한대로 가잖아. 곱하기 지난번에 한 거 아니야? 무한대에다가 뭘 곱해야 수렴한다고? 내가 말장난처럼 공부시켰잖아. 무한대에다가 뭘 곱하면 수렴해? 0. 다시 정확히 무한대 곱하기 0을 하면 수렴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수렴하려면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무한대 곱하기 0꼴을 주면 수렴합니까? 그러면 아니야.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한대에다가 뭘 곱해야 수렴의 가능성이 생기니? 라고 하면 0꼴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야. 0꼴이면 수렴해?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수렴하려면 0꼴 구조밖에 없는 거야. 유일한 가능성. 어? 그러니까 너는 0으로 가야죠. 따라서 기억 참. 뭐 존나 시켰어요. 기억. 니은. 니은부터. 자, 니은. 니은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분의 f가 1이고 리미트 g가 무한대라면 그러면 리미트 2면 리미트 F의 빼기 G가 0이다. 맞습니까? 다음 뭐한테 맞죠? 야,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암기가 안 되면 발레 같은 것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얘가 무한대래. 얘가 무한이야. 그런데 수렴했대잖아. 그럼 F도 뭐여야 돼?
약간부터 무한이형 같아. 너가 이렇고 너가 이래. 그런데 분모가 무한이니 너 또한 무한이어야 돼. 그러면서 1이라는 거 둘에 뭐가 똑같은 거야? 차수도 똑같고 계수까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어쨌건 리미트 fx가 x를 무한대로 주면 뭐 돼야 된다고? 무한으로 가야지. 이게 너와 너의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 플러스 차수와 뭐가? 차수 뭐냐면 차수랑 뭐랑? 최고차항의 계수가 서로 똑같다고요. f랑 g는 너네한테 이걸 뭘 착각하게 만드는지 알아? 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왜 참이라고 생각했을까? 네가 무한대고 네가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뭐라고 생각하게? 0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예요? 0이? 이렇게 외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몇이야? 라고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0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1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인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니니까 우리만의 계산법 대표적으로 뭐 유리화라는 계산법을 취하는 거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니야. 그러니까 차수 비교를 해서 같으면 계수분의 계수를 따는 거지. 계산법이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너네한테 착각 불러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니야.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0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건 터라 이거 샌드위치 구조는 F, G X 더하기 2 그랬을 때 이건 2고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갔을 때 FX가 1이라면 결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GX는 그래요 0이다 이렇게 묻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샌드위치 하는 거죠 샌드위치 리미트 줍니다. 리미트 줘요. 리미트 주시고요. 무한대로 주는 거야. 양면에 나누기 x 주고요. 나누기 x 주고요. 나누기 x 줍니다. 그러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얼마나 가요? 1로 가죠. 그리고 얘는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통통이 사이에 껴있는 것도 0으로 가죠. 뒤에 비슷한 유형이 많아요. 또 83번, 84번도 이어서 볼게요. 83번 기억 F가 있고 G분의 F가 있어요. 선생님 이 문제는 너무 기본 문제니까 이렇게만 씁시다.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 기본 문제 F 더하기 G가 있고요 F 빼기 G가 있고요 그랬을 때 F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디귿 X 빼기 A에 곱하기 F라는 애가 있고 X 빼기 A분의 G라는 애가 있고 그래서 F 곱하기 G라는 애를 봤습니다. 실판 이건 난 다 알겠지 뭐. 83번에서 기본 꼴은 뭘 뜻하냐면 리미트 F가 수렴 리미트 G도 수렴 그러면 네가 수렴하면 네가 수렴하면 리미트 F와 G를 뭐해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수렴합니다. 단 나눌 때는 뒤에 있던 네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만 붙여요. 보세요 F 따로 G 따로 보라는 게 아니라 너랑 너야 동그라미 둘이 G를 만드는 방법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랑 너를 어떻게 연산하면 G가 만들어지냐면 너를 뒤집어서 곱하면 약분약분이니까 뒤집어서 곱한다가 나눈다잖아. 그런데 이 문제 뒤에 뭐가 없어. 얘가 뭐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뭐 탈락이야. 사측 연산은 다 되지만 나눌 때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라고. 얘는 왜 틀려? 이 말이 이 멘트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럼 니은 조건은요 너랑 너를 어떻게 하면 F를 만들 수 있겠어. 너네 둘을 뭐 하면 돼. 더하면 EF잖아. EF가 수렴하면 F 수렴하겠지. 근데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뭐해? 그냥 막 하면 돼. 되면 되는 거야. 너 참. 다시 너랑 너랑을 널 만든 방법 둘을 뭐 해야 돼? 곱하면 되잖아. 곱하면 되지. 계산할 게 뭐 있어. 참. 나누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 다음. 84번 연성아 84번에 기억 많이 틀리지? 어? 틀리지? 너네한테 뭘 착각하게 만들어 온 거야? 진짜 멍청이 테스트하는 거야. 84번에 기억. 야 F가 무한대고 G가 무한대야. 그럼 F랑 G랑을 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럼 0이겠지? 이렇게를 물어본 거야. 당연히 기억 땡이죠. 니은 니은 오 나왔네요. F가 0이구요. G가 무한대입니다. F 곱하기 G는 0입니까? 어? 그래. 내가 계속 얘기한 게 뭐잖아. 여러분? 이게 0입니까? 잘 봐. 선생님, 말장난하는 거, 이거 또 내가 말장난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얘는 0이 참이에요. 이건 참이라고. 알았어? 근데 이건 참이 아니에요. 0이랑 0꼴의 차이점이 뭐야? 0이라는 말은 진짜 0인 거야. 진짜 0. 0꼴은 뭘 뜻하는 거야? 극한이 0에 가까워진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 x분의 1 같은 거야. y는 x분의 1인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1은 야, 이게 진짜 0에 가 안 가. 얘는 0에 안 가지만 0에 가까워집니다잖아. 근데 얘는 0꼴이지. 0이 아니야. 그럼 아까도 얘기한 거야. 무한대에다가 0으로 곱하면 수렴하니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건 0이라는 건 수렴합니다 라는 뜻이니까 안 할 때도 존재한다니까. 틀렸어요? 이것도 함정이야. 0 곱하기 무한대면 0이겠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무한대 곱하기, 아니 무한대 기억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0일걸? 이렇게 바보 짓거리 질문하는 거야. 무한대에다가 0 곱하니까 0이겠지? 이렇게 악마의 속성 기억 미운 다. 틀려? 디귿 무한대분의 상수네. 연산을 해보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우리 계속 쓰는 거잖아. 연산에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그냥 뭐야? 0이죠. 따라서 디귿만 참. 여기 있는 거 싹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야 여기 파트 거 공부하면서 기억이 참인 게 확실해. 그럼 보기에서 기억 없는 거 지우고 이딴 거 공부하지 마. 알았어? 그건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 해야 돼? 보기에 네 개가 있어. 그럼 네 개 다 공부하는 거야. 꼼꼼하게. 그리고 답을 딱 봤더니 그게 있어. 그럼 오케이. 답을 봤는데 뭐가 난 기억 니은 했는데 기억 니은에 보기가 없어. 그럼 다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답 찾는 공부하지 마세요. 채영아. 이는 fx에서 x는 a에 대해서 연속이래요. 네.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네. 어떻게? 여러분 연속 파트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연속은 무조건 3단계야. 뭐뭐뭐야. 주어진 fx가 x는 a에서 연속한대. 그럼 뭐 푸는 거야? fx의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그치? 그리고 함수값.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3종 세트가 뭐 하면 돼? 같으면 되잖아. 무조건 이거야. 졸라 어려워도 무조건 이거야. 쉬워도 이거, 어려워도 이거야. 그래서 이거 까먹지 마시고 하셔야 돼. 그래서 특별한 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10만원 뭐라고 해보자. 10만원 게 없네요. 지금부터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용히 문제 풀면서 선생님한테 개별 질문 하시고 뒤로 쭉 숙제야. 선생님 숙제 어디까지 낼지 대충 이제 제가 봤는데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야. 조용히 지금 뭐 하냐면 뒤로 풀지 마시고 오늘 수업했던 거 정리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교재 끝났을 때 선생님이 질문 체크해서 나한테 제출해라고 할 때 그제서야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숙제할 때마다 나한테 다음번에 오답 정리하고 싶은 문제 미리미리 걸러내는 거야. 수업 듣다가 야 이거 너무 좋은 문제인데? 라고 하면 체크. 내가 맞췄어도 다시 풀어봐야 되지. 내가 몰라도 체크. 단순 연산으로 틀렸어. 그럼 체크하지 마. 틀렸어도. 그러니까 오답의 정의는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 플러스 다시 공부하고 싶은 문제구나. 제발 쌓아놓고 나중에 체크하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1번부터 해서 다시 내가 다음번에 오답 풀고 싶은 문제 체크도 하시고 틀린 문제 중에 다시 한번 오답 정리도 하시고 그거 다 됐어.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뒤로 오늘 풀기로 한 거 그 뒷부분 이어서 푸는 거야.